6개월 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쇼크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면서 이렇게 비판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과 토건 같은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권은 왜 지금 와서 건설과 토건을 띄우려는 걸까요? 이어서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타 면제 사업 그 검토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에 이제 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돼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가는 곳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건 국가라며 전 정부의 SOC 사업을 비난하던 때와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막 불도저처럼 이제 밀어붙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를 따져 보지도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곳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특히 친문 핵심 인사가 단체장인 인천과 경남은 5조 원이 넘는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OC 사업을 삽질이라고 폄하했던 이 정권이 갑자기 이제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적폐 정권을 답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